안녕하세요. 100만 원 매길 응수하는 방법 여섯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가, 나, 다, 중. 흑의 올바른 응수는 어디일까요? 지금 모양에서는 어디로 응수해야 될까습니까? 세모로 떴을 때. 자, 지금 이 도를 잡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도를 이렇게 잡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100이 이곳을 잇는다라면 따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가로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가만히 이렇게 빠져주시면 됩니다. 나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세모로 이었으니까 나 약점, 다로 있는 것이 먼저겠죠. 이것을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돌은 버려야 되는 돌입니다. 살릴 수 없죠. 자, 이럴 때는 나로 과감히 버려주세요.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날일자 둔 장면. 자, 이렇게 돌이 이어졌죠. 그죠? 자, 그렇다면 100만 원. 흙이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행마시면 좋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세모 둔 장면에서 약점을 이으면 되겠죠. 가만히 약점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모로 밀었네요. 자, 이럴 때는 한칸 뛰는 것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펄쩍 뛰면 돼요. 나로 한칸 뛰어주시면 됩니다. 모양을 보고 행마시면 돼요. 자, 세모 둔 장면에서 네, 가로 호구되는 곳이죠. 급소입니다. 바로 이곳을 흙이 차지하면 됩니다. 지금도 세모리 연장면. 자, 약점이 많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럴 때는 바로 그냥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돌은 버리면 되고요. 자, 고부렸네요. 자, 이럴 때는 그냥 나로 뻗어달라 했죠. 가만히 뻗어주시면 이곳이 집이 되겠네요. 자, 지금은 세모로 끄는 장면. 가로 잡을 순 없죠. 자, 이럴 때 가로 잡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요. 잡으면 곤란합니다. 나로 두고 잡을 때. 이렇게 됩니다. 도망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가 없죠. 자,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는 바로 이렇게 나로 이어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로 이으면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단수를 쳐서 이곳을 끊는 장면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단수를 치면 상대방이 잡을 때 끊으시면 됩니다. 나가 정답이. 이런 모양. 있기는 싫은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패로 버티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 버티는 것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주 나오는데요. 붙이고 젖히고 뻗은 장면이죠. 자, 이럴 때는 나로 가만히 뻗어두는 이 선에 이렇게 두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뭐 기억해 두시면 좋은 수예요. 다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되겠죠. 이곳을 돌릴 순 없습니다. 이렇게 막아 두시면 됩니다. 자, 단수네요. 자, 이으시면 되겠죠. 나로 가만히 이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젖혔어요. 다로 이을 수는 없습니다. 단수 반등이 아프죠. 나로 가만히 뻗으면 이곳에 약점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로 이렇게 뻗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한 점은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나가 정답이겠네요. 나로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잡으면 이쪽으로 단수 치면 되겠죠. 단쳐서 잡을 때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부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장면에서는 뛰는 것이 모양입니다. 이런 행만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두시면 좋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끊긴 장면입니다. 다 살릴 수는 없고요. 나로 한 점을 제압하고, 나로 단수 치면 잡고, 축이 되겠죠. 축이 좋으면 축이 될 테고요. 축이 나쁘면 뻗으시면 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끊는 점, 이 점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면 되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자, 2단 젖혔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로 단수 하나 치고요. 100이 이럴 때. 네, 이곳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행마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나가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이한 점을 살려와야죠. 일단 당연히 살려와야 됩니다. 잡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장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되면 이 돌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잡을 수 없다라면 가가 맞고요. 이 돌을 잡을 수 있다면 나가 맞는데요. 자, 지금은 나가 이렇게 떠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막아서 잡을 수 있죠. 자, 또 하나는 나로 했을 때 이렇게 뜨는 거. 그럼 이렇게 막아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나로 뜨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백마매길 응수하는 방법 여섯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